보마. 자, 여기 보시면 일단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냐면, 예, 일단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. 꼭꼭 담았습니다. 담아있죠? 그래서 일단은 대장용종 70만원. 네, 대장용 코드, 디코드 나오면 170만원. 위 12장과 그 다음에 대장용종.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요. 네. 그래서 MG 거도 수수비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MG라는 브랜드가 단점이죠. 예, 회사의 좀 재무 건전성, 여러 가지. 근데 위 12장 부인가 코드 170만원 나온 데는 거의 드물다. 그 자궁 내마증이죠. 자궁 내마증과 부인과 질병 수습이, 질병 수습에서 통 크게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. 무지외반증 수술로 인해서 100만원, 그 여성 만성 질병 수습이와 질병 수습에서 보장이 된다. 그 자궁근종 수습에서 250만원까지 되고, 부인과 질병 수습이와 6대 기관 양성 종양 수습이, 그 질병 또는 질병 수습이와 하이프 수습이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. 그리고 갑상선 양성 종양 수술비와 200만원, 그리고 부인과 질병 수술비와 6대 기관 양성 종양 수술비, 그 질병 수술비, 그리고 손목 터널. 요즘에 여성분들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정 메뉴 수술 많이 하거든요. 요럴 때 150만원까지 여성 5대 생활 질환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에서 통 크게 보장이 가능하고, 기타 부정맥 수술비죠. 뇌, 심, 인 수술비,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 고주파, 그 다음에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와 질병 수습에서 통 크게 7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. 그래도 요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MG의 수습비도 그리 나쁘지 않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